2022년 9월 1일 모스크바의 한 대형병원 창문 아래에서 한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 회사인 루크오일의 이사회 의장 라빌 마가노프. 마가노프 의장은 이 병원에서 심장 질환 치료를 받아오다 6층 창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루크오일이 그해 3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극으로 표현하면서 휴전을 촉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석연찮은 죽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아파트 등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러시아 인사는 최소 7명. 작년 8월 14일에는 푸틴 정권을 비판해온 라트비아 출신 사업가 단 라포포르트가 미국 워싱턴 DC의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인도 동부 오리사주의 한 호텔에서 러시아 육가공 업체 창업자 파벨 안도프가 숨졌습니다. 블라디미르 지방의회 의원이기도 한 안도프는 그해 6월 SNS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테러에 비유하는 글을 올린 뒤 삭제한 전력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러시아 국방부 재정 담당 마리나 얀키나가 샹트페테르부르크의 16층 건물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얀키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러시아의 손실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월 24일에는 로코뱅크 부회장이 모스크바의 11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자 SNS에서는 러시아에서는 창문조차도 위험하다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총살, 익사, 헬기 추락 등을 포함하면 최근 1년 반 동안 각종 사고로 숨진 러시아 유력 인사는 30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한 시사 잡지는 러시아 급사 신드롬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푸틴 집권 후 러시아에서는 정적 암살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2월에는 반푸틴 정치인인 보리스 넴초프가 크렘린 근처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리는 2020년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특히 독극물은 구소련 정보기관들이 자주 사용하던 암살 수단으로 암살 대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로 차나 물에 섞어 마시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란에 실패한 프리고진이 푸틴의 암살 목록에 올랐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프리고진의 미래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푸틴의 반기를 들었던 그 정치가든 뭐 누구든 간에 용서를 받은 적이 없죠. 지금 프리고진에 대해서 일부 우호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푸틴의 생각은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4월 전에 러시아 남부 지역을 막 순회하면서 막 스킨십을 강화했던 게 기존의 푸틴의 스타일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국민들이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프리고진을 살려줄 수 없는 겁니다.